안녕하세요. 유니스는 매수가 4,220원, 비중 20%입니다. 추가 매수 여력이 없는데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오긴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더 하락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유니스는 역시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로 작년 9월쯤에 이제 신고가를 찍고 나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좀 하락세가 좀 가팔랐고요. 오늘장은 5% 넘게 밀리면서 현재가 3,400원 선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풍력이나 그린 유리 관련주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유니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여력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냥 보유하면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테마 전반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수주 발주에 대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단기 급등으로 오히려 차익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소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됐던 기대가 됐던 만큼 실적이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수주나 실적이 채워지는 네, 이러한 관건이 되는 게 오히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만큼 거기에 따른 그러한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언제까지 떨어지냐는 그건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이러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 뭐 저항 라인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나마 4,000원 선이 좀 지지 라인으로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탈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더 추가 하락이 된다면 그나마 다음 지지 라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뭐 1950원, 2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비중이 지금 과하게 실린 상태에서 끌고 가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네, 오히려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하셔도 되고요.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지지 라인 4,000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 축소 및 손절을 하시고 나서 현금화한 다음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섹터군의 종목들도 다 똑같이 변동성을 있고 다 리스크가 있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다라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현금화를 좀 해놓고 추후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오히려 좀더 현명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최근 전반적으로 계속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되고 있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원래 지지 라인이 4,000원 선으로 보였는데 이게 이탈이 됐기 때문에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셔서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좀 대응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법 세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1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어제 오늘 흐름이 좋은데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요? 매도 타이밍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최근 몇달 동안은 계속 하락세가 나오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쯤에는 바닥을 찍은 건지 이제 어제와 오늘은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좀 양봉을 보였고 오늘은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아직은 손실이 많이 크신데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좀 손해보지 않고 매도를 하실 수 있을까요? 손해보지 않고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솔직히 너무 어려운 답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스크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도 충분히 재료가 다 소진됐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마스크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또 다른 뭐 기술이나 또 다른 재료로서 테마로서 부각이 돼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서는 마스크로서는 현재 가장 레몬이라는 종목이 마스크로서 부각이 됐었고 마스크 관련주로서 급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이외의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마스크로서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굳이 뭐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솔직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몇 년이 걸릴지는 혹은 몇 개월 혹은 며칠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년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기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손실을 보지 않고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좀 리스크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뭐 9,000원 이상 뭐 만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하면 그때 다시 오히려 차라리 현금화하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정말 손해보지 않고 나오고 싶다면 오히려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높아서 제가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레몬 이제 마스크에 관련된 재료는 이제 소멸이 됐다고 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추가 매수를 지금 구간에서 하는 것도 좀 리스크가 가중될 부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7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매수가 52,900원에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계속 나오면서 손실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테마, 수소 관련주로서 이제 작년 3월부터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SK나 포스코 등 여러 가지 대기업들에서 수소 사업에 대한 진출 소식들,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주가는 이제 고점에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선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5만 원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수소 테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장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뭐 수소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빠르게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정부 지원책으로도 많이 다양하게 수소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점점점 수소 산업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뭐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기대감들도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고요. 반대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오히려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오히려 앞으로 수소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높은 산업 중에 하나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 종목도 충분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다시금 수소 뭐 산업이 다시 수석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요 시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비중을 확대하시고 그 전까지는 차라리 오히려 그냥 내비두시고 바라만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시장이 하락한다고 종목이 하락한다고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기다렸다가 추후에 현금을 최대한 가지고 계시다가 추후에 오히려 많이 조정을 보였을 때 다시금 수소 섹터가 시장에서 주도할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비중을 확대해도 좋은 전략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수소 관련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시장이 밀리면서 더 차익실현 매물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수소 테마가 다시 움직일 때 그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 좀 관망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 대표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가 5,100원, 비중 60%인데요. 무섭게 떨어지네요. 장고만큼 마음도 추운 날입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5천 원 선 위에서 좀 몇 달 동안 움직이다가 2, 3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4천 원 선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인데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을 움직일 만한 좀 소식이 많이 없긴 하죠. 자, 오늘도 3%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이제 비중도 60%라서 마음이 많이 춥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 테마였죠. 그중에 대표적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아마 이분 매매 전략 보시면 좀 약간 이렇게 좀 급등을 보였을 때 상승을 뭐 매수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 하면서 이렇게 좀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이런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지금 평균 매수가가 5,100원대로 형성이 되셨을 거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고 지금 더 마음만 크게 걱정이 근심만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자율주행 테마도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런 산업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컸던 이러한 산업군들은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도 굉장히 크게 깊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테마가 아무래도 테슬라가 가장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기술주가 많이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오히려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 만한 게 바로 이제 애플하고 이제 뭐 기아 현대차에 다시금 이슈가 불거지면 다시 또 애플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도 다시금 반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 그러한 뉴스나 이러한 기대감이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정 나오면서 요 같은 테마도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 달, 두 달만 뭐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미래 산업군 혹은 앞으로 더 시장이 확대될 이러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충분히 뭐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면 그 이상의 강한 또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뭐 테마고 산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조급하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긴 호흡으로 기다리시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들 시장이 하락할 때 낙폭이 더 클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하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보유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2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 79만 원, 비중 30%입니다. 단기 고점 대비 좀 내려온 것 같아서 샀는데 급락 나오기 시작하니까 손쓸 도리가 없네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장단기 이평선 모두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0만 원 선 무너지고 오늘 이제 69만 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양봉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열사고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경영권 승계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아무래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전략적인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주주로서 삼성물산을 갖고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확보나 이런 거 경영권에 대한 확보가 달려있다고 저는 오히려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가는 뭐 실적도 충분히 받쳐주고 상승 모멘텀 있고 신약에 대한 개발 혹은 또 카피약에 대한 이러한 날로 지속적인 뭐 실적 모멘텀은 받쳐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개월, 수년은 오히려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뭐 79만 원, 비록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차라리 조정을 보일 때 뭐 6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 단위로 해서 조정을 보일 때마다 좀 더 이렇게 모아 가시면서 기다리시면 긴홉으로 가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60만 원, 50만 원 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으시죠? 자,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고민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열심히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 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매수가 26,100원에 50% 보유 중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추가 매수를 더해서 단가를 낮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올해 1월 말쯤에 새롭게 상장된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입니다. 상장 이후에는 주가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 오늘은 19,40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선진 뷰티 사이언스 아무래도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지지 라인이나 뭐 저항 라인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이평선이나 이평선을 따라서 저항대 역할을 지금 하는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도 뭐 20일 선으로 좀 최근 들어 성장이 되면서 오히려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기를 저항대로 맞고 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려면 지금보다는 네,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저점이 언제까지 성장될지는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때 50%의 비중이 26,000원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매수 전략도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화장품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재료가 있다. 왜냐하면 한한령에 그러한 대한 한한령에 대한 또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화장품 업종이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화장품 지금 자체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 상반기 언제 방문할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방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련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한한령 관련주들이 혹은 중국 소비주들이 충분히 주가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만큼 강한 상승세를 보일지는 알 수가 없는 네,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혹은 얼마의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셔라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이러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18,500원 선이 저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지지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시면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다시금 비중을 줄이는 리스크 관리도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8,000원에서 18,500원 요 사이에서 차라리 비중을 조금 늘려서 매수가를 낮춰 놓으시고 네, 요게 좀 더 이탈된다. 18,000원 이하로 좀 더 내려간다 하면은 차라리 그때 비중을 다시금 축소해서 손절 비중을 축소해서 다시금 기다렸다가 다시금 반등 추세 왔을 때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금 강세를 보이는 반등 추세 왔을 때 오히려 다시금 또 비중 확대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은 충분히 재료가 앞으로 있을 거니까 예,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소식이나 이러한 한한령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면
충분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만큼 영향을 받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화장품주 전망은 일단 긍정적인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좀 대응 전략을 좀 잘 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지지 라인 18,000에서 18,500원 정도에서 고려해 보시고요. 하지만 흐름 보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매수가 58,800원, 비중 3%입니다. 예전에 7만원에 매수했다가 61,000원에 손절을 했었어요. 지금 매물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매집하는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바이오주들 전반적인 약세도 있고 또 한미약품이 이제 항암신약의 미국 FDA 허가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달 초에 한미약품과 함께 동반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을 잡고 방향을 잡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 라인이다. 55,000원 부근이 지지 라인이다. 예, 충분히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 지금 한 4개월 가량이 5만원에서 55,000원 요 사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4-5개월 가까이 지지 라인으로 좀 매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근을 지지 라인 삼아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 건 굉장히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 지지 라인이 이탈된다 싶으면 차라리 계속적으로 매집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영원히 하락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하락세를 보이고 매물들이 나오고 나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시점이나 다시금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오히려 공략을 하시는 게 리스크도 관리가 되고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공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하려면 제약바이오는 하면 안 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고 싶다 하시면 근데 모아가대, 모아간절락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효과가 높고 확률이 높은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자체에서는 단기적으로서는 충분히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 5만원 이렇게 좀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지금은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인 강세가 나올 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3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 매수가 2,840원, 비중 25%입니다. 쿠팡 관련주라서 매수를 했는데요.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기 전에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형 포장 이제 쿠팡 관련주로 한 2,000원 선 부근에서 이제 고점 4,000원 선까지 한 두 배 정도 올라왔다가 이후에는 이제 3,000원 이하, 2,500원 이 부근에서 최근에는 좀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쿠팡이 이제 상장일이 3월 11일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재료가 좀 소멸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기대감이 쿠팡 관련주로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보여왔고요. 지금 상장이 만약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더 남아있다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나 힘이 있을 건데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3월 11일인가? 예, 아무튼 그때 상장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매물이 나온다 싶으면 차라리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오히려 판단하는 게 리스크를 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아직은 뭐 크게 갭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에서 혹은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보일 수 있지만 또 그 타이밍 놓치거나 혹은 그 타이밍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쿠팡이 상장이 정말로 되면 그때 이후에 하락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랑 현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7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매수가 45만 6천원에 비중 40%입니다. 고점에 사서 계속 밀리는 중인 것 같아요. 언제 매도해야 손해를 덜 보게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관련해서 대장주로 식품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제 1월 중반쯤 최고가 47만 4천원까지 기록을 하고 나서 오늘은 40만 원 선까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45만 6천 원에 매수하셔서 좀 굉장히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도 시점을 좀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근데 CJ제일제당 아무래도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뭐 식제품, 식재료 이런 걸 만들고 혹은 또 이런 냉동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소비주 경기에 민감주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기대감이 상승했던 섹터와 반대로 지금 또 경기 민감주 혹은 소비 이러한 거와 관련해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을 보인다 해서 차익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나서 다시금 반등 추세, 상승 추세를, 상승 모멘텀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섹터군이고, 이러한 종목군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좀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이 좀 40%이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좀 기다리시면서 충분히 이런 상승세 다시금 반등 오고 나서 이런 상승세 이어갈 때뭐 이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짧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긴 호흡으로 이 회사의 가치나 혹은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하니까 그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이제 실적주, 소비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돌아오고 있고, 또이 CJ제일제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아직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던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7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시텍 매수가 28,500원, 비중 40%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고 내려가고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해야 하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K시텍 반도체주 OLED 관련주로서 1월까지, 1월 초까지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1월 초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평선들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200일선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은 이제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23,950원의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K시텍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이러한 장비 업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투자를 받을 정도로 뭐 기술력이나 아무래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으면서 혹은 반도체 장비 업체 업종들 1월 이후에 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지금 1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완성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공장을 늘려가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생산 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시설을 늘리면 당연히 거기에 장비들을 세팅을 해야겠죠. 이러한 장비 업체들 충분히 수주 이력,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은 수혜를 실적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산업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등 국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니까요. 좀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여유 있게 가져가시길 그러면 좀더 좋은 투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M 4,900원에 매수해서 20% 보유 중입니다. 연일 하락세가 심하네요. 내려오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XM은 이제 정보보안 관련주로 클라우드,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고요. 작년에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XM 2월달, 2월 중순쯤 한 5,000선 초반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역시 한 달간 계속 밀리면서 오늘 4,2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XM은 추가 매수 고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뭐 데이터 베이스 혹은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뭐 데이터법 요거 통과됐을 때 수혜가 예상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XM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래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또 산업군이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세는 이어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4,900원이면 아무래도 5,000원 부근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금 샀기 때문에 비중도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서 3,800원에서 4,000원 사이까지 오히려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 비중을 조금 늘려가면서 매수가를 좀 낮춘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된 기간도 그만큼 단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M 데이터 관련주로 역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3,8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고려해 보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2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 1,820원, 비중 5%입니다. LG전자가 올라가면 같이 갈것 같은데 LG전자는 비싸길래 이 종목을 샀거든요. 그런데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와 손절 중 어떤 게더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LG전자가 마그나와의 이제 협력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신성 델타테크가 굉장히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여러 차례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급등을 한 만큼 최근에는 계속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7,980원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를 고민할까요? 손절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만 원대 부근이면 크게 높지 않은, 1,800원이면 11,000원이죠. 예, 충분히 높지 않은, 높으면 높을 수 있는데요. 비중이 이제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면 뭐 크게 걱정하실 이러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추후에, 지금 말고요. 추후에 비중을 확대하시면 충분히, 좋은 전략으로서 충분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테마다,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그러니까 LG전자가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애플카하고도 충분히 협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그나, 이 회사하고도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충분히 동사도 기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기판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상승으로 향상되는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세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서 6,000원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부근에서 비중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하셔도 충분히 매수가를 낮추고 나서 추후를 대비해서 좋은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는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여러 가지 이슈들, 모멘텀들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5,500원 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54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광약품 매수가 27,350원, 비중 10%입니다. 크게 한번 오르더니 전 저점 수준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부광약품이 지난 2월 26일에 그때 당시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네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그 상승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22,5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부광약품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레보비르에 대한 임상 뭐 결과 소식 기대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최근 4일, 지난주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좀 예고가 됐습니다. 그만큼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좀 악재가 있으면 차라리 빠르게 손절을 하더라도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현금화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더 관리할 수 있는 미연에 더 큰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다 보니까 어떠한 이런 악재가 더 커질지 그냥 단기적으로 일축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투자해가면서 지켜보기보다는 차라리 빠져나온 상태에서 지켜보시는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아무래도 예고가 돼 있는 만큼 차라리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